오늘 또 주제가 굉장히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어떻게 살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나름대로 인생을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내가 원하는 마지막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아, 어, 오셨네.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이쪽으로. 예. 네. 아, 예, 또, 예. 자. 우리 워로 스님을 예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행불 선원장. 예. 예, 월호 달빛 산호. 그래서 은사 스님께서 세상에 달빛 산호처럼 보배로운 존재가 되라 해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아, 예. 지금 죽는다는 게 뭔지. 저희 주제가 지금 그거예요. 예. 도대체 산다는 건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예. 예. 이 요새 보면은 이제 그 거의 행복의 정상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많죠. 예. 그 근본 이유가 뭔가냐면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서 그래요. 아니 스님, 이게 좀 여쭤보기가. 아니 그러면 인간은 또 행복하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행복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네.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불행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항상 오르막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길이 있죠. 그겁니다, 바로. 예. 우리가 행복과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뭘 추구하냐? 안심을 추구해라. 안심이요? 네, 안심. 마음 편안함. 아. 행복하고 마음 편안함은 좀 다른 겁니다. 네, 맞아요. 네. 늘상 이 안심을 택하라는 것이 마음이 편안한 것이 어떤 선택을 하든 최우선이 돼야지. 그렇죠. 내 마음이 불편한데 돈을 쫓거나 욕심 네, 때문에 맞아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남을 불행하게 하면서 내 이득을 또 쫓거나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지나친 이득을 또 구하지 않고. 스님께서는 언제 출가를 하신 겁니까? 한 뭐 30여 년 조금 안 됐죠. 30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아, 그러면 실례지만 저 출가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나요? 전공이 본래는 제가 이제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어요. 예. 조금 아. 신기하죠. 아. 대학 졸업하고 ROTC로 이제 최전방에서 근무하고 하시고 예. 대우그룹 그 당시에 야. 예, 거기에 들어갔죠. 그 당시 지금 그때 굴지의 대그룹 아닙니까? 예, 뭐 괜찮았죠. 야, 사실 대기업까지 다니시고 예. 그러시다가 출간 이유가 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 그 젊었을 때 아주 제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 명을 달리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죠.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뭐, 조금만 좀. 아니 그러니까 저희 형제들이 있었는데 네네. 형제들이 갑자기 예, 아침에 멀쩡했던 애가 저녁 때 이제 가고 또 하나는 저녁 때 멀쩡했던 애가 그 다음 날 아침에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남매였는데 예. 나 혼자 남았죠. 군인이었을 때 그때 장교로 있었는데 근데 라디오에서 뉴스가 들리는데 갑자기 이제 어떤 뉴스가 귀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냥 이제 산에서 그 떨어져서 뭐 사고가 있었다. 어제 일요일 날에 그건 이제 월요일 날 뉴스로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마음에. 뭐지 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동생이 그렇게 됐다고. 그때는 이제 저녁 때 멀쩡하게 잔 애가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눈을 감았죠. 그래서 그때도 처음에 겪었을 때만 해도 좀 긴가민가 했는데 두 번째 또 겪고 나니까 이게 아니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그런 갑작스러운 그 일을 당하시니까 네. 야, 그 말할 수 없는 상실감이 진짜.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요새는 보니까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로 그거를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등이 떨어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차를 몰고 갈 때 요새 황색 실선을 놔두고 이렇게 마주 달리잖아요. 그렇죠. 저거 넘어오지 않을까. 극심한 공황장애에 시달렸죠.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궁금해졌어요. 정말 그
완전히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영혼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남아서 뭐 윤회를 하는 건지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그런 걸 알고 살아야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1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그런 그 절실한 진리의 탐구 정신이 좀 들었죠. 언제든지 뭐 삶이 오면 삶과 함께하고 죽음이 오면 죽음과 마주한다.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삶이면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행복이면 이게 불행이고.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인데 아, 예. 이게 어느 쪽을 비추느냐에 따라 삶, 죽음, 행복, 불행. 이제 이거를 불교 용어에서는 불이, 둘이 아니라고 표현해요. 아... 네. 마치 이제 왼팔과 오른팔이 둘이 아니잖아요. 이 합장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네. 네. 왼손과 오른손이 둘이 아니다. 인사라는 나와 인사를 받는 그대가 둘이 아니다. 부처님과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이 합장의 그런 의미예요? 네,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아... 그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 단절이 아니고 지금 입장에서는 죽음이지만 내세로 보면 새로 태어남이죠. 네. 오히려 태어남이 고통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죽음이 안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궁금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죽으면 이제 각자 사람에 따라서 이제 자기의 어떤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에 따라 가는 데가 다 다릅니다. 어? 그러면 저 네. 지옥 가고 막 이런 게 좀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 무아법에 통달해 있으면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어요. 지옥과 천당이 내가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무아법이라는 건 내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옥도 없고 천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에겐 없는데. 그렇죠. 통달하지 못한 중생들에겐 저희들 중생들에게는 있다. 있다. 그렇죠. 예. 아, 뭐 유재석 씨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부터 복닦기 도닦기를 잘해야 되는데 간단해요. 복닦기는 보시복덕 베풀어야 돼요. 자꾸. 네, 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거나 베푸는 마음 연습하는 게 복닦기 최고고요. 네. 도닦기는 뭐 어렵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닦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닦으면 됩니까? 따라 해볼까요? 예. 몸도 아바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아바타. 나도 아바타. 아바타. 너도 아바타. 아바타. 우린 모두 아바타야. 아바타야. 이게 뭡니까? 스님 이게 뭐예요? 이게 도닦기의 기본입니다. 아바타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화. 예. 이제 본래 몸은 따로 있고 화신. 분신이 가서 예, 활동하는 거잖아요. 예. 아바타가 원래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 그게 아바타가 분신, 화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몸이 지금 아바타다 이거예요. 우리가요? 예.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예요. 이게 아바타라고 확신이 들면요. 병 들어도 누가 병이 들었어요? 아바타가 병이 들었지. 잘 안 들었지. 늙어갈 때 누가 늙어가요? 아바타가. 죽을 때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어요. 기분 나쁜 것도 그래요. 운전할 때 왜 막 운전하는데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키워드는 차 들어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나쁘죠. 쌍시읒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근데 화는 참으면 병이 되고 터뜨리면 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아바타가 성질이 날라고 하는 거예요. 아바타가 화가 날라고 하는구나. 몇 번 딱 하면요, 이게 싹 사라져요. 왜? 화는 누가 내는 거예요? 나요. 아바타가. 내가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해. 이해했습니다. 화 누가 내? 예예예. 야, 아바타가 화를 내는 거. 나는 화가 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 관찰. 예. 그렇지. 그러니까 아바타가 화를 내는 거를 관찰해서. 그럼 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 제가 직업이 개그맨인데 못 웃기는 거는 아바타가 못 웃기는 거. 제가 그렇죠. 오늘은 아바타가 못 웃기는구나. 아, 오늘은 아바타가 못 웃기는구나. 아, 그렇지. 오. 오늘은 아바타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아 이렇게. 그렇지. 관찰자 입장에 서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음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든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거거든요. 네. 근본적인 고통이죠. 그렇죠. 여기서 해탈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늙을 때 누가 늙는구나? 아바타. 늙는구나. 병이 들었어. 누가 병이 들었어? 아바타가 병이 들었어. 나는 뭐. 죽었어. 누가 죽어요? 아바타가 죽는구나. 나는 뭐하고 있다고요? 관찰. 관찰. 혹시 형님은 고민이 없으십니까? 혹시나 저요? 네, 개인적인 뭐 고민. 아 이게 뭐 크고 작은 뭐 고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 좀 무탈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주변에 어떤 일도 막 엄청나게 뭐 기쁜 일도 아, 예, 물론 일어나면 물론 좋지만 그러길 바라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나쁘고 막 슬픈 이런 일도 좀 없으면 좋겠고 그냥 평범한 하루하루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 어떻게 보면 그게 안심이나 그렇죠. 아, 안심인데 사실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안심이죠. 그렇죠. 네, 왜 그러겠어요? 이 세상 세간사는 인과 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인은 나예요, 주관적 요인. 연은 지금처럼 주변 상황. 그렇죠. 연이 무탈하기를 바라는데 연은 계속 바뀝니다. 항상 무탈할 수는 없어요. 인을 영으로 만들어야 돼요, 먼저. 인은 내 마음이거든요. 네. 내 마음이 공이 돼야 연이 어떻게 되든 공에다가 무슨 수를 곱해도 결과는 얼마예요? 영이요. 아, 그거 아시네요. 그러니까 정말 무탈하길 바라면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이 먼저 공이 돼야 돼요. 아... 예, 뭔가 어찌 됐든 내 스스로의 마음에 이런 평안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죠. 어떤 외부적인 그런 상황에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아,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오늘 주제가 저희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에 대한 답을 좀 예. 그건 제가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현으로 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우하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 한번 어. 자 한번 하시죠. 아, 나부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웃자. 웃자. 나 웃을 수 있는데 앞에 아, 너무 부끄러워서 내가. 아 너무 부끄러워서 극복해야죠. 아바타가 좀 웃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웃는 건데. 내가 웃는다고 생각하면 부끄러워.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웃을 일이 생긴다. 아니 무슨 연예인이 뭐 이렇게 쑥스러워요? 아, 너무 시원하게 정말 우리 시원하게. 지금 힘든 우리 아 그러면 국민들을 맞아요, 위해서 국민들을 우리 또 위해서. 많은 시청자 네. 여러분과 우리 자기님들이 네, 진짜 함께 해보시죠 이거 같이 네 같이 네, 한번 네. 웃자 웃을 일이 생긴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네. 우리 또 선생님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아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아 한마디로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너무 그렇게 애착하지도 말고 너무 또 슬퍼하지도 말고 예, 그저 이 한바탕 꿈이다 생각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넉넉히 살아가자 이 소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장춘몽이다. 일장춘몽. 좋은 꿈을 꾸고 있다. 네네. 예, 그냥 꿈을 꾸고 있다.